핑계고에서 이제 우리 키가 와가지고 키가 이제 링딩동 부른 이후로 제가 매번 문자 보내면 이제 링딩동을 넣거든요. 무조건 링딩동. 안녕 이런 거 쓰면서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밑에 뭐 잘 지내 이런 것처럼 링딩동 계속. 약간 무조건 링딩동. 벨 누르시는 거 같네. 무조건 링딩동. 원래 아저씨들이 꽂히면 10년 뒤에. 간다! 간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있어. 샤이니의 데뷔곡 하면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눈은 너무 예뻐. 야 이게 2008년 미니 1집입니다. 맞아요 2008년. 빛나는 소년들이 왔다. 2008 최고의 유망주 데뷔 샤이니. 이게 데뷔 데뷔 무대예요. 진짜 데뷔 무대. 나 다 기억하는구나. 네 이거는 아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시절. 네. 와 이따 충격이었어 진짜. 촌스럽지가 않아. 아 우리 종현이 진짜 만화네 만화. 그쵸. 아 원유 원유. 튄다. 와. 야, 태민이 정말. 아니, 땀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냥 흐르든 말든 그냥. 와. 아. 신인 같지가 않아. 신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이 당시에 어떤 소년미라는 그 느낌 자체를 확실하게 예, 무대에서 보여준 분들이 바로 샤이니예요. 맞아. 이 당시에 신인상을 모두 휩쓸게 되고. 그죠. 그해 신인. 예. 대박이다. 그리고 남자 아이돌 신인분들이 데뷔하시면 꼭 이 노래를 커버를 하죠.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하시는 노래. 컬러 팬츠 입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컬러 팬츠. 스키니. 스키니를 유행시키는. 맞아. 샤이니죠. 예. 사실 저희 방송 쪽에도 약간 트렌드가 스키니로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가 약간 점점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니 정말로 나중에는 거의 레깅스 수준까지. 맞아. 진짜 레깅스. 진짜 심한 경우에는 벗을 때 누구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되는. 맞아요. 정확하게 무한도전도 이쯤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프닝을 보면 저희 청바지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때 죄송해요. 바디 페인트요. 네. 저기 바디 페인팅이 아니고 아니에요? 스키니를 입었잖아요. 아 입은 거야? 네. 나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좋다. 제가 조금 무한도전에서는 스키니를 좀 많이 입었었어요. 예. 네. 이게 지금도 워낙에 뭐 우리 샤이니가 또 무대를 하게 되면 멋있고 하지만 저때 지금 아까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그 통통 튀는 아 이게 뭔가 그 진짜 그 연륜이 없으면서 나오는 아니 그 뭐 있어요. 맞아. 있으면 안 돼. 그 매력이 있어. 매력.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땀 때문에 자꾸 헤어 메이크업 누나들이나 매니저 형들도 얘들아 카메라 리허설 같은 거는 진짜 본방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그것 때 땀 흘리고 본방이 막 땀이 막 젖어서 나가면 큰 의미가 그렇지, 없다 그렇지. 이랬는데 저걸 한 세 번 했나 네 번 했나? 저게 역할? 세 번째인데 저희가 두 달 이상 저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까 살살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야 이거 멋있는 말이다. 조절이 안 되는 그냥 예, 100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모든 신인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때. 예. 몸에 배니까. 멋있다. 예. 멋있다. 멋있다. 저때로 가끔씩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 일주일, 2주일 활동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은 해요. 저때 얼마나 설렜을까? 다음 노래 우리 그 바로 누나 다음이죠? 바로 산소 같은 너. 아, 산소로 만들어봐요. 누나에서 너로. 맞아요. 종현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가 예술이잖아. 여기 나요.
사실 누난 너무 예뻐가 1위를 했을 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1위를 한 곡은 바로 이 노래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1위 하는 당시에 오열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해맑은 태민이라고. 샤이니 사랑합니다. 샤이니 분들은 영화 데뷔하고 처음 1위잖아요. 아 기범이 뭐 오열하네 오열해. 1위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저희 찬성 시켜주신 유승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사랑합니다. 아 제가 저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 이제 저의 첫걸음이고 이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쯤 갔을 때 아직 울 때 아니다. 형들이 우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눈물이 참 많구나. 겨우 지금 우리 첫걸음 뗐는데 이걸 갖고 오열을 하다니.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요새도 잘 안 울어요. 아직 아, 갈 곳이 막 남았나. 아직도 이르구나. 잘 가기 머네요. 아니 그 이 앨범 활동할 때 이제 민호를 제대로 알릴 랩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전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금지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렇지 않죠. 어떤 건지 카리스마 민호. 네. 맞아요. 저희 샤이니 월드의 랩인데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링블링 이스 종현 우리 방역팀은 태민 두부 올리단 온유 샤이니 만능 녀석 김 불꽃 카리스마 민호 마이 네임 이즈 민호. 네 여기까지. 아니 이게 지금 응원이랑 비교해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이 했어요. 제 잘못은 그걸 너무 진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응원이야지 응원이야. 옆에서 멤버들도 디비디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데뷔 2008년도니까 진짜 시키면 무조건 그냥 딱 그럼.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장난치면은 안 된다고 신인이 당연하지. 장난을 쳐 이런 느낌이니까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그래요. 하나의 인터뷰로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화제가 됐죠. 오랜만에 한번 좀 해줘요. 오랜만에 한번 해줘. 넓은 2024 최신 버전. 너무 영광인데. 데뷔 16주년 만에 진짜 진지하게 하죠. 진짜 신이죠. 아 왜냐면 아까 신이죠. 민호가 그 얘기를 했잖아. 본인이 좀 그 시절이 때로는 그립다. 얘기했잖아. 얘가 좋아. 아니 그니까 디비디비 어디서 하는 거야? 디비디비 저희가. 그리고 우리도 다 웃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자 지금 웃으면 한 대. 웃으면 한 대야. 웃으면 한 대야. 웃으면 한 대. 블링블링 이즈 종현 디비디비딥 블링블링 이즈 종현 디비디비딥 두부 올리단 온유 디비디비딥 블링블링 이즈 종현 디비디비딥 두부 올리단 온유 디비디비딥 온유씨 나오세요. 맞고 싶다 맞고 진짜. 아 이거는 실수잖아. 아 이거 실수 어디야 오빠. 아 이거 실수야. 민호야. 네? 아 저는 열심히 한 제뿐이에요. 알았어. 근데 아 나 정말 큰일 났다. 알았어. 야 형이 실수야. 형이 실수야. 디비디비에서 형이 진짜 실수야. 이게 아까 오케이. 약속, 약속이니까. 그래. 뭔데? 야! 와 진짜. 그래. 뭔데? 야! 와 진짜. 이거 풀파워였다. 이거 풀파워다. 발을 하잖아. 와. 와. 눈이 확 떠지네. 눈이 확 떠져. 와. 와 이거 진짜였다. 형. 피 돌죠? 아니 지금 한 10대 1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피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와. 이렇게 돌아. 와. 그러니까 와. 아니 이게 디비디비디비 진짜 참기 어렵다. 와 이거 어렵네. 디비디비디비. 와 이거 합쳐지니까 미치겠다. 와. 재석이 형 때문에 중간에 끊겼어. 아 계속이야. 알았다 진짜 안 웃을게. 웃지마. 아 디비디비디비 안 하면 안 돼? 아. 아니 해줘야지 박제가 맞아. 그게 메인이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오케이. 일단. 아 진짜 안 웃을게. 네. 챌린지야. 블링블링 이즈 종현 디비디비딥 우리 방역팀 탬민 디비디비딥 우리 방역팀 탬민 디비디비딥 두부 올리다는 온유 디비디비딥 샤이니 만능 녀석 기 디비디비딥 불꽃 카리스마 민호 디비디비딥 마이 네임 이즈 민호 디비디비딥 우린 빛을 내는 샤이니 디비디비딥 We living in the SM town We living in the SM town 예 나 털 섰어
나 털속도 보여? 와. 끝난 거야? 나 털속도 보여? We living in the SM town. 와. 거기 근데 맞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We living in the SM town. We living in the SM town. 자, 다음 곡은 이제 음원 공개 1시간 만에 싸이월드 실시간 차트. 저런 차트가 있어. 싸이월드 실시간. 아, 줄리엣 좋죠. 와, 이거. 아, 예뻐, 예뻐. 근데 이때부터 뭔가 그 느낌이 이때부터 약간 요즘 얼굴이 나오는 거 맞아요. 예. 네. 지금 나와도 1등 할 것 같다. 노래 자체가 와 진짜 기억이 나요. 소년에서 남자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아직도. 소년에서 남자로. 네. 왜냐면 이게 시작을 누난 너무 예뻐로 해가지고 맞아. 네. 연하 느낌으로 쭉 이어진 거지. 맞아. 워낙 소년이니까. 드디어 이게 나오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샤이니에 빠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네. 샤이니의 흑화가 이때부터 시작. 아, 이때죠. 소년에서 남자로. 아, 아 멋있어. 소년에서 남자로. 아니 머리숱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지금 미모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데뷔하고 링딩동 때까지 머리를 안 잘랐어요. 아 진짜? 네. 아 멋있어. 저 진짜 근데 진짜 소년에서 남자가 맞네. 맞긴 맞다. 사실 이 링딩동을 처음 받았을 때 멤버들은 좀 어땠을까 싶어요 이 노래. 네 그게 저희가 사실 링딩동을 싫어했었어요 멤버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저희는 좀 싫어했어요. 산소 같은 너 이런 거 딱 듣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샤이니 색깔은 청량감과 그 소년미인데 이제 남자의 그 우리 같지 않다는 느낌. 우리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하기 싫다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르시는 분들은 이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링딩동 나오는 순간 이 친구들 이제 드디어 귀가 열렸구나. 너무 이런 음악이 좋아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핑계고에서 이제 우리 키가 와가지고 키가 이제 링딩동 부른 이후로 제가 매번 문자 보내면 이제 링딩동을 넣거든요. 무조건 링딩동. 안녕 이런 거 쓰면서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밑에 뭐 잘 지내 이런 것처럼 링딩동 계속. 약간. 약간 무조건 링딩동. 벨 누르시는 네, 것 같네. 무조건 링딩동. 원래 아저씨들이 꽂히면 10년 뒤에 링딩동. 아, 당시에 고3이었던 키 그리고 민호. 그 고3이었구나. 네. 고3이었죠. 수능 금지송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한 노래인데 와 이게 수능 전날까지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도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아. 남들 다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전략이었을지 그런 전략 전략이었을지 전략 샤이니의 역사는 링딩동부터 본격적으로 폭발을 해서 바로 2010년 루시퍼 아 마법은 루시퍼 전염부를 키워내 전염부를 키워내 네. 아 섹시해 저 라이브요? 라이브? 라이브.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한다. 루시 루시 루시퍼. 어 민호 머리 잘랐네? 머리 잘랐어요. 아 어리다. 우와. 진짜 라이브가 와 진짜 노래 좋다 원, 투! 와 무대 이렇게 보게 된다 계속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벌렸구나 야 소름 돋아 전현무 그 당시 아나운서죠 그렇죠 요 예 이 루시퍼로 루시퍼가 됐죠 루시퍼 거의 뭐 무시퍼가 됐어 맞아 예 현무 형 요새도 얘기해요 예. 자기 프리에 굉장한 많은 맞아요 맞아요 어, 어버이날에 찾아와요 와야 돼 얼마 전에 와야 돼 현무 진짜 와 막심한 거예요 이거 아 그치 근데 그리고 예. 실제로도
현무 형이 쳐줘서 네. 우리도 되게 돈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지, 맞아요. 저희가 그때 일본 활동할 때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꽉 채워주셔가지고 대신 활동. 6의 멤버. 샤이니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 가요계의 많은 분들이 샤이니의 무대를 보고 맞아요, 맞아요. 네, 드라이리허설도 만약에 샤이니 선배님 먼저 하시면은 어. 다 같이 일단 가서 착석해 있어요. 아~ 구경하는 근데 에너지가 있으니까 명품 백보다 샤이니즈 백. 난 이거 인트로가 너무 캐나 너무 멋있어요. 빵빵빵. 아 이거는 진짜 멋있어요. 와 샤이니즈 백. 샤이니즈 백. 등등등. 야 소름 돋아. 전사다 전사 막 진짜. 이때가 전투력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 뭔가 그 느낌이 가요계를 부셔버리겠다는 다 덤벼 있어. 어, 그러니까. 다 들어와. 저때 도끼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네, 다들 와, 그러니까 좀 봐봐. 몸도 다 좋아졌어, 막. 어, 나도. 다 이슬. 와. 와. 와, 오늘. 오. 아 너무 멋있다. 와. 와 진짜 멋있다. 오 너무 너무 세다 우리. 다섯 명 다 메인이라 일단 계속 얘기해. 저 진짜 에너지가. 간다. 이거 무조건 페스티벌에 해줘야 멋있다. 이건 무조건이지. 아, 이건 어떡해 이거 너무 듣고 싶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와 미쳤다. 와.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죠.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 앨범을 내면서 저때 딱 제대로 일본 활동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한국 앨범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고 빨리 가서 우리 이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욕심이 그러니까. 막 몸도 막 올라왔던데 막 저희가 전작에 저희를 이겨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심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기억나는 게 생각해보면 종현이 형이 저때 팔 운동을 그러니까 그 시상식 받은 그 그런 트로피 같은 걸로 해서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 갔다가 한번 묵었거든요? 그 운동은 되게 기분 좋겠다 아 그러네 그때 보이니까 아니 그래서 축제에 사실 뭐 선곡을 어떤 곡을 할지 잘 얘기를 하셔서 한번 좀 추려주시고 링딩동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것도 궁금하게 멤버들 최애 곡 한번 듣고 싶다. 최애? 최애. 각자 최애가 다른 아, 근데 이게 또 그죠? 아 얘. 최애 진짜 어렵다. 진짜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네. 우리도 어려운데. 저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저는 셜록. 셜록. 아 셜록이지. 뷰 이런. 네. 뷰. 저도 뷰를. 뷰. 아 뷰 진짜 네. 좋아요. 저는 뭐 샬록도 물론 마찬가지. 전 돈콜미도 되게 좋아해요. 돈콜미 최근 쪽이구나. 저는 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뷰. 아, 뷰를 더 좋아하네. 역시 아 이 느낌이 통하네. 뷰는 진짜. 아, 저 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뷰에서 딱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연차가 많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샤이니는 이런 색깔의 곡을 합니다를 보여줬던 곡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결로 조금 넘어가다가 뷰 때. 야 이거 안 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옛날 샤이니로. 아. 그래서 선택한 게 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때 그 의상 컨셉도 너무 좋았어요. 어, 이거 너무 멋있었어요. 대박, 대박이다. 이게 9년 전이라고? 근데 요즘 의상 같다. 아, 근데 확실히 저때는 여유가. 힘을 뺀 듯하지만 네. 와 되게 멋진 스타일리션 의상도 네. 키가 다 했어요. 아 그죠? 네네. 약간 물론, 키 느낌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뭐 하나하나 사고 이러진 않았지만 지금도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체감했던 샤이니보다 샤이니가 정말 엄청났구나. 맞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다. 네. 진짜 틈없이 살았네. 많이 했습니다. 진짜 꾸준히 진짜 빡세게 살았다 정말. 20대의 어떤 저런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무대에 다 쏟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샤이니는 진짜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하얗게 물든 게 이런 거지. 저때에 대한 무대에 대한 후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지금도 보면 제가 보이는 게 저희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힘들었던 걸 일단 다 잊고 무대는 일단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라는 게 되게 셌었어서 진짜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잘 했다. 저런 게 왜냐면 뭐 과거의 모습이야 당연히 뭐 조금 막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무대를 하는 것만 보면 진짜 전혀 부끄러워하지가 않으니까. 전혀. 소년에서 소년에서 남자로. 명품 백보다 샤이니 is back. 박수로 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있어. 아, 너무 자, 다음 곡 한 곡 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셜록 가. 셜록! I love you, 셜록! I love 셜록! I love 셜록! 진짜 오랜만에 지금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근데 우리 아무도 몰랐어. 아니 그리고 축제가 덕이 되대. 아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샤이니의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